자, 혹시나 뭐 고민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아, 저 갈게요. 아, 미안해요. 갈게요. 나 가. 어, 네. 어, 안 들리는 친구 있을까봐 말씀드리면은, 어, 왜 제가 선생님이니까 역사교육과나 사학과를 전공했을 텐데 왜 그 진로를 선택했습니까? 이거죠. 좋으니까요. 진짜로.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은 교사였습니다. 아, 네. 아, 무덤자. 어, 너무 좋은 질문이다. 갑자기 뭐가 생각났어. 물어볼게. 꿈이 뭐예요? 의. 저 좀 코디 좀. 나 옷 진짜 못 입어. 꿈이 뭐예요? 회사 입사하는 거. 꿈이 뭐예요? 의견하는 거. 일단 우리가 꿈을 얘기하면 애들이 직업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야. 어른들이 그렇게, 그런 세상을 만들었어. 미안해. 어른들이 그냥 세상 만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냐면 꿈이 없다서 그럴 수 있죠.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서. 아니 잘 봐.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진짜 답답했던 게 뭔지 알아요? 고3들이 느낄 걸. 고3들은 이제 경험할 겁니다. 제 형들은 경험했겠지만 고3들이 아마 여름방학 끝나고 수시를 쓸 거예요. 생기부 점검 한다고 난리가 날 거거든. 여름방학 때 막 왔다 갔다 할 거야. 생기부 점검을 한다? 그럼 생기부 점검할 때 어른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게? 자, 야, 생기부 이렇게. 너 꿈이 뭐야? 어, 저 그냥 생기부 맞춰서 가려고요. 너 좋아하는 거 뭐야? 잘 모르겠네. 아니, 너 잘하는 거 뭔데? 아니, 뭐 그냥 뭐 아왜 잘하는 것도 뭐야? 이게 써야 될거 아니야? 못 쓸 건데 막 이래. 그럼 난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야죠 이 양반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12년 동안 이런 감옥 같은 창문 하나도 없는 이런 강의실에 갇혀가지고 구경수만 했어. 맞잖아. 그렇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선생님 직업 체험했잖아. 하루? 반나절? 그게 진짜 직업 체험입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게끔 감옥에 가둬놓고 와서 우리한테 좋은 걸 찾으래. 꿈을 찾으래. 그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진짜로. 자, 제가 학교에서 교사 시절에 자주해서 미안해. 교사 시절에 제가 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담임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선생님들 다 그럴 거예요. 내가 한 달만 여러분이랑 같이 생활하잖아. 이 반 안에서 누가 누구랑 친하지, 누가 손을 대고 있는지, 얘는 뭘 잘하고 얘는 뭘 잘하는지 다 대충 감이 옵니다. 대충 감이 와요. 저는 그런 걸 대충 감이 와. 그래서 내가 담당했던 동아리 친구들 중에 뭐 학교 선생님이 버리는 포스터 주셔가지고 어? 대회사인데 너 토론 나갈래? 대회 나가자. 해서 애들 몇 명 대회 데리고 대회 나가서 법무부 장관상 받고 교육부 장관상 받고 막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라고 싶은 거냐면 아이들은 분명히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 되게 식상하죠? 근데 진짜 그렇긴 합니다. 예를 들어줄게. 저한테 지금 방금 전에 왜 역사교육과 갔냐고 했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꿈이 딱 하나였습니다. 교사입니다. 왜? 첫 번째,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요. 두 번째, 아이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냥 약간 조곤조곤 말하고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 중학교 때 가서 내 장래는 사회교사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역사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역사교육과를 진학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군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군대를 갔다 오니까. 내가 남들 앞에서 단장하는 거 잘했고요. 말하는 거 잘했고요. 리더십 있었고요. 좋아했습니다. 근데 남들이 춤을 시키거나 노래 시키잖아. 그렇게 싫어했어요, 내가. 앞에서 야, 단장 춤춰! 이러면 난, 너무 싫은 거야, 진짜로. 나 그걸 잘 못했거든. 군대를 갔다 오니까 하더라고요, 내가. 야, 춤춰! 야, 노래 하더라고. 나도 몰랐던 나의 관종기가 있더라고요. 쇼맨십이 있더라고요, 남들 앞에서 내가. 그 군대 갔다 오자 내가 뭐 하고 싶었게? 군대 갔다 오자마자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 아나운서가 하고 싶었어요. 아나운서. 두 번째, 라디오 DJ, 연극 배우, 뮤지컬 배우 등등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 근데 우리 집은 못 살아. 그리고 나는 사범대학을 왔어. 휴학 따위는 필요 없어. 무조건 빨리 대학 가고 빨리 졸업해서 빨리 임고 붙어서 빨리 직장 잡는 게 우리 집 형편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흘러갔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다양한 나의 무슨 끼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나는 어차피 교사가 아니고 다른 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꿈이 없다고요? 너무 좋습니다. 왜요? 가능성이 열렸잖아. 대학 가서 얘들아 전공을 살려서 직업 찾거나 전공을 살려서 평생을 먹고 산다? 요즘 시대엔 진짜 전문직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대학생을 꿈꾸시면 돼요. 그러게 바라고. 저희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를 충남대학교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를 사귑니다.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이제 사귀었는데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렸어. 오래 만났어. 잘 만나요. 둘이 결혼할 줄 알았어.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어학연수를 갑니다. 왜냐면 여자친구는 이제 나이가 좀 됐으니까.
왜냐면 남자는 군대 갔다 오잖아요. 2년 걔는 공군 갔으니까 2년 3개월 갔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가니까 이 남자애가 아 보고 싶은데 야 휴학해야지. 휴학하자마자 그냥 알바에서 한 2-3백 들고 바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무대포로 그냥 계획 없어. 인생에 계획 없어. 그 친구는 원래 그런 애야. 계획이 없어요. 날아갑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거기서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오는 거야. 그 한국인들 숙소 뭐 있다면서 뭐 있대요. 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곳에 일본인 친구도 있고 한국인들 몇 명이 거기서 같이 살면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 그 친구가 나중에 들어보니 스타디움 뭐 청소도 했고요. 뭐 어디 가서 뭐 호텔 청소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하다가 커피숍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커피숍이 호주라는 곳은 난 잘 안 가, 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호주라는 곳은 그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말고 로컬 커피숍이 되게 유명한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바리스타가 너무 멋있대. 그리고 그 커피가 너무 맛있대. 커피에 빠져버렸어. 그리고 거기서 한참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친구들이 말리는 거 다 뿌리치고 바로 자퇴합니다. 자퇴하고 나서 뭐 했게? 서울로 그냥 무작정 올라와서 그 대형 프랜차이즈 말고 그 수익, 원두 수익부터 로스팅부터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 그런 그들 말로 레이블? 뭐 이런 거 있대요. 그런 뭐 구조가 있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요 근래 30대가 넘어서 30대 중반 넘어서 지금 뭐하고 있게 신사동에 유명한 본점 하나 호텔에 입점해 있고요. 1층에 입점해 있는 대형 카페 사장입니다. 그 친구 가격은 고졸이에요. 돈 개잘 벌어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에 매몰돼가지고 내 꿈을 무조건 하나로만 딱 짓는다? 이거 조금 인생이 좀 아깝습니다. 인생이 좀 아까워요. 의대 가고 싶어요? 의대 가세요. 가세요. 그거 좋아요. 근데 다양한 야외가 되고 이것저것 물론 의대는 시간이 없죠. 의대는 알아서 하시고 뭐 그 정도. 얘기가 길어서 미안합니다. 또 부모님께 하는 가장 큰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네요. 저는 근데 뭐 망설임 없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엄마 아버지가 그걸 바라는 거 아닐까?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서울대 가는 걸 바래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의대 가는 게 좋을 때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의대 가서 주변 친구한테 어머 이번에 우리 애 이번에 서울대 갔잖아. 어머 이번에 우리 애 의대 갔잖아. 어이구 재수하더니 고생했는데 어 잘하더라고. 뭐 도와주지도 않았어. 지금 혼자 다 하더라고. 이거 하고 싶은 거 안 하나도. 엄마들 그거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들은 내가 행복한 겁니다.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왜요? 내가 그랬으니까. 아까 봤잖아. 나 공부 진짜 싫어했다고. 근데 그거 어떡합니까? 현실이 이런 거예요. 이 그지같은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이상 예, 어쨌든 이거는 버텨내야 돼요. 이 과정은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내고 나서의 모습은 행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버티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 순간이 조금이나마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이 내 공부가 일상이 되면 돼. 그냥 일상. 그렇게 하고 그 일상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하루가 좀 행복하고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들어와서 엄마 다녀왔습니다. 뭐 엄마가 왜 이렇게 얘가 웃고 오지? 불안하겠죠 엄마가. 제가 왜 웃고 오지 하겠지만 그렇게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고 효도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네. 제가 학교 교사를 하다가 학원 강사로 오게 된 이유가 궁금한 거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을 놀리는 건 아닌데 이 이야기는 분당세계사 2년 전 분당세계사 친구들만 알아요. 그 친구들에게만 보여줬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만 이야기했는데 안 알려줘. 그건 나중에 내 영향력이 더 세졌을 때 그때 가서 내가 그때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건 지금 아껴두는 중이야. 이해합니다. 또 네. 제가 정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치요? 정치인이요? 정시 미안하다. 나는 4월 총선이 얼마 안 남아서 나는 공천받으시는 분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미안합니다. 자, 정시요, 정시. 대학교에서 그 정시를 좀 끔찍하도록 시도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유학생님 정치가 아닌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귀가 먹었나봐요.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가 정시를 진짜 싫어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 되게 멋지게. 자, 장난이고. 학교는 보통 얘들아, 내가 있었던 학교도 그렇고 정시를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알겠지만 정시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실력을 알아 선생님들이 학교 내신 문제에도 요 정도인데 아이들이 수능을 봤을 때 그 정도로 나온다?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아이들을 대학에 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수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요. 근데 나는 완전 수시가 반해서 그냥 처음부터 정시라고 한다면 뭐 합니까? 학교에 부탁을 해서 정시 쪽으로 그냥 뭐 밀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치트키가 있어요. 뭐 이건 좀 치트키인데 학부모를 이용하면 돼요. 어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전화 한 번 해달라고 돼. 그게 악용되면 안 됩니다, 얘들아. 악용되면 안 돼요. 요즘에 한참 교권이 붕괴되는 거 알아. 그 나도 교사였고 학부모한테 전화도 많이 받아봤어.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부탁 전화 많이 받거든. 부탁을 하는 거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가 정시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이거 말고 우리가 정시,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우리가 정시를 준비하는데 학교가 좀 수시에 좀 치중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중하게 부탁하잖아. 그럼 고민하실 거야. 학교에서. 왜냐면 그 대학교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학교가 어떤 시스템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이 가서 물어본다? 그럼 선생님들이 단칼에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 아, 됐어. 야, 우리 학교 그런 거 못해.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얘기하잖아. 그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그럴 때는 어른들한테 접하는 것도 좋아요. 그거 말고 내가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네. 오. 그게 표정에서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공부하세요. 자, 생각해보고. 남신경을 쓰는 거는 얘들아,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우리 인간이 얘들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 거예요. 잘 생각해봐. 나라는 존재를 규정해보세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규정하고 여러분을 규정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나는 우리 태어나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랑 우리 가정 안에서 태어났어. 그것도 관계잖아.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거든. 그래서 비교를 안 하고 싶어요. 불가능합니다. 비교하세요. 누군가랑 비교할 때는 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비교하고 내가 자극받아서 와 대단하다. 그럼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비교했는데 나는 왜 이번 얘기지? 그거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엔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나. 내가 굳건히 서 있잖아.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뭐 알아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무대 나갑시다. 제가 지금 하나의 파트너 연극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네. 김종훈이라는 연극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김종훈이 주인공이야. 근데 주인공이 여러분 연극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는 저기만 조명이 나와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김종국이라는 연극이 있으면 연극 주인공이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다가와. 등장인물이 들어와서 야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밖에 못해? 나는 이 정도 하지 뭐. 이렇게 누가 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돼요. 어쩌라고. 야 너 공부 잘해서 어쩌라고. 가 들려보내면 되게. 지나가라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 신경을 한 번에 끊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어쩌라고. 누군가는 비슷한 질문으로 이런 것도 했다. 선생님, 제 부모님은 서울대를 나오셨고요. 누구는 연고대를 나오셨고요. 친척들은 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저만 공부를 못해요. 도대체 그게 뭔 상관이야? 잘 생각해봐. 그 압박을 받고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서울대를 나오실 때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재력, 뭐 인내 그런 거 도움 되겠죠. 그런 거 말고 내 인생 자체. 내 동생이 나보다 공부를 잘한대요. 내 동생이 좋은 대학을 갔대. 도대체 그 내 동생이랑 내 누나랑 내 언니가 좋은 대학 간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되게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 이게 잘 안 되거든. 말은 쉽죠. 잘 안 돼. 그냥 흘려 들으면 돼. 어쩌라고 어때 또. 그럼 돼요. 퉁 쳐보세요. 쭉. 지나가세요. 내 무대예요. 지나가세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세요. 안녕. 안 돼. 잘 안 되는데 하이버릇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툭 하고 쳐보세요. 그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말한테 들어야 돼. 어떻게 나한테 지금 한 것처럼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기타가도 괜찮아요. 저 새끼가 나한테 와가지고 지성도 잘하고 왔다. 와 짜증나. 괜찮아요. 해도 근데 그럴 만한 친구가 없다면 나의 속이기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면 인터넷에 가면은 메가스터디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오시면은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흰색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 한번 있어요. 그 사람 Q&A 게시판에 한번 와보세요. 김종호 피셜이야. 김종호 피셜. 내 김종호 피셜로 메가스터 세상 최초로 교과 질문보다 상담글이 많은 강사 저래요. 와보세요. 진짜입니다. 대나무 웅이라고 해서 상담글이 훨씬 많아요. 근데 내가 이거 질문 뭐라고 했대? 우리는 말할 곳이 필요해. 진짜 우리 말할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고민을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할걸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있잖아? 그 고민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할걸요? 나한테 할 수 있어요? 못할걸요? 민망해서? 그럴 때 익명성이 기대서 오시면 되는 겁니다. Q&A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배치로서의 습관 들었던 누군데요? 아, 이름 밝히고 싶지 않아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보고 물론 지금 답이 밀리고 제가 바쁜 시간 하루 이틀씩 느립니다. 답은 드리지만 성심성의과 같이 고민합니다. 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어. 여러분을 모르니까. 단 함께 고민할 수는 있어요.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학교에서 상담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내가 수업 끝나보면 내 특성 다르게 애들이 뭘 써놔요. 포스트잇에 응쌤 어디 어디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가보잖아. 나 걔랑 상담해야 돼.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나는 학교생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담을 진짜 많이 해서 어느 해에는 위클래스 상담교사도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학생들 진짜 많이 울렸다고요. 진짜 많이 울릴 수 있고요. 진짜 많이 울렸어요. 상담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찾아왔고 제가 7년 정도를 그렇게 상담을 많이 했고 학원에 와서도 아까 얘기했죠? 상담도 진짜 많이 받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대치러스에서 일요일 날 다 수업해 쉬는 시간 나고 오는지 봐봐. 친구들이 자꾸 찾아서 얘기하고 막 그래요. 막 보통 찾아와 편하게. 내서 만들어도 괜찮아. 그냥 찾아옵니다. 앉아서 얘기하고 간식 먹고 이러다가 얘기하다가 막 웃으면서 어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했다가 나중에 근데요. 그럴 때 있으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이제 Q&A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싼 돈 내고 학원을 다니면요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을 이용하세요. 이용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잖아. 서비스업 아닙니까? 학생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라면 학생들이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제공할게요. 그러니 찾아오시면 됩니다. Q&A를 찾아오든 일요일날 대치 저희 7층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든 뭔 상관이야. 빼먹을 수 있는 거 다 빼먹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셨죠? 뭐 해야 될까 저기? 일단 여기까지 또! 어, 네. 나 안 보내려고 했지, 그래. 자, 또! 오빠! 자, 지금 직업적으로 나는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그죠? 그게 상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갈등이 된다. 맞습니까? 자, 일단 우리 친구 사관학교를 희망하는 친구한테 박수 한번 줍시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우리나라 국방을 담당하는 사관학교, 군인들, 경찰들, 소방관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심으로. 일단 사관학교를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사관학교야? 부터 시작합시다.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분명히 사관학교를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라이팅을 당했거나 아니면 부모 라이팅이라고 하죠. 부모나 엄마 라이팅, 아빠 라이팅 아니면 주변에서 봤을 때 멋있어 보이는 어떤 멋있어 보이는 라이팅 또는 본인이 뭐 생각했을 때 군인으로서의 뭔가 사명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왜 내가 사관학교를 가고 싶은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보세요. 자 정리합시다. 내가 듣는 게 맞는지 봐주세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내 목표고 내 꿈이야.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래서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그게 잘못된 거다. 잘못 살고 있다면서 채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잘못 살고 있다. 이게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공부나 하라고. 공부만 하라고. 퍼치거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자, 이럴 때 외쳐야 됩니다. 김종국을 대통령으로.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죠? 제가 오늘 파란색 옷 입었다고 제 파란색 내가 빨간색 옷 입고 나와야 돼? 여기 강남이죠? 어머나, 강남이네. 빨간색 옷 어딨지? 균형을 맞춥시다. 그렇죠? 자, 균형을 맞춥시다. 저는 파란색도 빨간색도 아닙니다. 아시죠?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그냥 내 넋두리야. 이거는 해결책이 없죠. 왜냐면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는 여러분이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업시간에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나는 세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이게 내가 멋있어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서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안쓰러워. 여러분이 너무 불쌍해. 창문 하나도 없는 이 교실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 참 미안한데 봐봐. 나는 살아가면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죠. 6, 70년대생. 내가 84년생입니다. 그럼 6, 70년대생 선배들한테 난 감사하며 살아요. 왜 줄 아나?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피 흘렸고 실탄 맞고 싸웠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서 나는 대통령을 함부로 빼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 대통령 이 새끼 저 새끼에도 아무도 나를 잡아가지 않아. 그런 시대를 만들어준 우리 선배들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세대가 80년대 세대가 일단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왜요? 세상을 못 바꿨어요. 기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중학교 올라갈 때 IMF 사태가 터졌고요.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2008, 2009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우리는 우리 중고등학교 올라갈 때 엄마, 아버지가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직장, 잘리지 않는 직장, IMF가 터졌을 때 잘리지 않는 공무원 되라. 이게 끝이었고. 내가 취업시장에 나왔던 2008, 2009년에는 금융위기였잖아. 그리고 경제가 휘청했거든요. 근데도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를 강요받아와면서 컸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현실에서 적응하고 내내 하는 것밖에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못 바꾸고 내가 이런 그리 같은 세상에 사는 거야. 진짜로. 이게 세대 간의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있고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바꿨어요. 80년대생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부나 해! 공부만 해! 맞는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은 공부만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공부만 하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네요. 안타깝죠? 학교 어디 학교로 저를 부르세요. 내가 학교 가서 내가 교사할게. 그러면 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진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뭘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해주잖아. 우리 교사 선생님이랑 나랑 참 많이 부딪혔는데 교장이가 부딪혀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 내가 예를 들어 우리 학교 동아리 애들이랑 무슨 행사를 하고 싶어. 학교에 있는 예산 한정돼 있어. 동아리 또래 상담부 동아리요. 또래 상담부 동아리 예산이 60만원 밖에 없어.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 저희 이런 거에서 200만원 더 주세요. 안 줘. 어떻게 하게? 실험 봐라. 나는 판교 청소년 수련관이나 중앙청소년 수련관에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200만원 따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해줬어요. 뭐라고? 고래 만드는 것도 했고요. 뭐 세월호 추모 그런 것도 했고요. 아이들 대회 나가는 것도 했고요. 실제 생활법 대회라고 해서 대전에서 했던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학교에 봉구차가 있어서 교장 선생님 우리 아이들 봉구차 좀 대여해 주세요. 제가 운전해서 아이들 데리고 대회 나갔다 오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100몇 개 팀 중에 8개 팀이 본선에 나왔는데 우리 학교가 됐어.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 아 차량제한 안 돼요. 어떻게 해? 내 차에 태워서 내 돈 들여서 내가 휴게소에서 담배 끼고 내가 갔습니다. 갔어요. 가서 어떻게 될게? 우리가 1등 했죠. 이름이 누구였게? 하나고등학교, 3등 동탄국제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이런 학교를 다 이기고 일반고등학교 우리가 1등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상. 뭐 하나고 별거 아니 그래서 아니야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라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어떻게 말하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얘들아 포기는 하지 마세요. 괜히 주름 들어서 포기해서 그냥 바로 버려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또 해보세요. 그렇죠? 뭐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공부만 해라는 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아이들 입장을 보면 또 그것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미안합니다. 요 정도 또 마치지 않을까? 언니 고향 어디에요? 언니 고향이 어딘데요? 어디에요? 맞아 부산 가시라 오빠! 형이 오빠 왔네 오빠 양 해봐! 장난이야? 부산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로 와 있어요? 학사 있어요? 이모 집이 여기 있어요. 맞아요. 집 있는 거 가고 싶어요. 만나. 옷으로 보고 싶다니까 맞지?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고 싶죠. 그래서 사진 붙여놨죠. 사진 붙여놨고. 근데 나는 약간 남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안 살아봐서 제가 그 그리움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자주 못 가고 하니까 외로웠지만 옆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든든했고.
그래서 그대가 먼 타지에서 공부를 할 때 제일 힘든 거는 일단 여러분 아마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종일. 왜냐면 친구가 없거든요. 여기서 혼자 공부를 왔는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서 집에 가서 이랬어요.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니까. 그럴 때도 있어.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대화상대입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없다. 오세요, 표현에게. 그냥 쓰면 돼. 하고 싶은 말 다 아무 말 대잔치 해도 돼요. 진짜 내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소소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쵸? 그럴 때 오면 돼요.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외롭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 자주 하시고, 뭐 영상통화 하시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한테. 알았나? 또! 저 뒤로 가자. 제가 현재요. 안정적인 진로랑 불확실한 진로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제 생각으로는 불확실한 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근데 아직 제가 사회생활을 못 해봤다 보니까 안정적이라는 가치가 아직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른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안정적인 삶의 삶이랑 낭만을 추구하는 삶이랑 어느 것들이 더 좋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질문입니다. 다 들었을 것 같으니까. 자, 안정과 불안정에 대한 얘기는 보통 경제적인 걸 얘기를 하죠. 그죠? 경제적인 거. 근데 오빠 고향 어디예요? 경기도. 경기도예요? 응. 처음에 억양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난 사투리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사투리 아세요? 부모님 부산이죠. 부산이세요? 억양이 좀 있죠? 자, 물어봐도 돼? 불안정한 직업이 뭐야? 불안정한 거 추구하는 게 뭐야? 정치인. 자, 잠깐만. 자, 뭔가 또 물어봐도 돼요? 안정적인 직업은 뭘 생각해요? 의사요. 잠깐만. 우리는 지금 현실을 분명히 여러분 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다들 이렇게 빵 쳐졌는데 의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오 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인은 별로고 의사는 짱이다. 맞잖아. 이게 현실이야. 이 현실을 보고 답답하죠. 오빠 바꾸고 싶죠. 대학교 바꾸고 싶죠. 정치하세요. 그럼 됩니다. 근데 되게 멋있다. 그러면 오빠 정치는 정치는 나 오늘 진짜 나 너무 재밌게 놀다 왔는데 정치는 오빠 꼭 정치만 내 과를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의사를 하다가도 그대가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정치인이 보면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심만 가지세요. 그리고 의사를 하세요. 의사를 해서 진짜 미안해 얘들아. 정치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의사로 돈을 버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인 명망을 쌓든 그대가 새로운 플랫폼 온라인을 보든 간에 그렇게 인지도가 쌓이잖아.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그대를 스카우트하려고 올 수도 있어요. 또는 그대가 조금만 관심 두드리고 똑똑하잖아? 그러면 의사인 그대를 데려갑니다. 공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얘기하면 꼭 정치 외교관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라! 야, 우리 원래 무슨 코미디야? 아, 잠깐만. 스탠드 코미디인데, 이거? 잠깐. 아, 오늘 마지막 특강 씨 너무 재밌게 하네요. 완전 재밌네. 그래서 정리하면 의사부터 하세요. 할 수 있다면 의사 하세요. 그리고 정치는 그 이후에 그대가 더 커지고 더 뭔가 사회적 명예에 쓰여지면 그때가 사회적 됩니다. 꼭 두 개를 달성하시기를.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드시는 데 일조하시기를 진심으로. 정치 얘기 끝났으니까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무거워. 근데 나는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교육 1번과 대치 중에서 정치를 꿈꾸는 친구를 만났다는 게 진심으로 희망을 봤어요. 진짜로. 일단 내가 어릴 때는 정치인이 꿈이었고 나도 대학생 때 꿈은 대통령이었어요.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건 교사였지만 나는 정치인이 꿈이기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라 우리나라를 좀 이제 추워요. 나는 딱 좋은데 애들 추구나 알았어. 그래서 정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정치판을 보고 자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싶은 거잖아. 설마 나도 저 지금 타에 가서 나도 진정으로 살아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 나는
나도 저렇게 물들어서 저런 아저씨들한테 싸워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환영입니다. 진심으로.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꼭 이루시기를. 다음 또. 자, 정리합시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교사예요, 의사예요? 둘 다 하고 싶어요? 그치.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럼 되죠. 의사하다가 교수 하세요. 정답이에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그 뭐지? 교사로서 즐거웠냐고? 제가 41살이거든요. 41살 40평생을 살면서 제 인생 황금기는 2012-13부터 2020 교사할 때가 제 황금기였어요. 단언컨대 교사란 직업은 절대적으로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처럼 교사 생활하잖아. 개 피곤하거든. 일을 일부러 만들잖아.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잖아. 주어진 일 플러스 내가 일부러 일을 만든다고요. 근데도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내가 계속 학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진짜 만족도가 높았거든. 진짜 행복했습니다. 행복이 뭔지 너무너무 절감했어. 근데 학원에 가서 어땠냐고요? 지금도 행복해요. 물론 혼자 교정하는 데는 진짜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얘기하는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나는 교사로서의 만족도는 진짜 높습니다.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교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애들이 커가는 과정을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것인지. 나는 그렇게 멋있는 말로 포장했지만 진짜 속뜻은 안정적인 직장, 바닥이 있는 삶, 빨리 퇴근하는 삶,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지.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후자다, 직업으로서의 매력도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추예요, 교사. 왜? 갈수록 애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갈수록 개인주의적이고 싸가지가 없어질 거고 엄마 모습이 더 세질 거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실의 모습 있죠? 이게 10년 뒤에 내가 교사를 하잖아? 더 망가질 거예요. 교권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 저는 지금 현재 사회 시스템이랑 정치인들을 보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로. 근데 내가 교사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 10년 정도가 되게 긴데 되게 짧아. 많이 바뀔 거야.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만족도를 따진다? 그러면 조금 떨어져요. 그냥 교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애들이랑 같이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강력 추천합니다. 만족도는 그 어떤 직업보다 월등히 높아요. 진심으로. 내가 핸드폰 번호를 안 바꿔요. 알아요? 저는 핸드폰 번호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바꿨어요. 011에서 010 바뀌고 나서. 그리고 학교 생활할 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번호를 공개했거든. 학원 아이들한테 보내는 문자는요, 전부 다 이렇게 업무용으로 따로 만든 거예요. 그거 말고 내 원래 개인 핸드폰 번호는 한 번도 안 바꿔요. 왜? 여러분 이거 안 믿겠지만 진짜로 내 제자들이, 학교 제자들이 결혼하거나 무슨 일 있을 때 아무 때나 전화하라고 안 바꾸는 거야.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이제 제 첫 번째 담임하는 애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아직 안 됐죠? 26, 27쯤 됐거든. 좀 너무 이르네. 그 친구들이 몇 년 뒤에 결혼한다고 연락 오겠죠? 근데 또 기쁘게 가겠지. 전화번호 안 바꾸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제가 좀 자랑할수록 미안한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하겠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직업으로서만 좀 딱 그럼 떨어집니다. 별로예요. 또 끝내야 되나 봐.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일단 오랜 시간, 제가 이제 2시간을 거의 가까이 떠들었어요. 지금 여기 기준 2시간 20분 떴거든. 2시간 20분을 떠들었는데 뭐 재미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특강 마지막을 되게 웃음 꼽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장 안에 남아있기 싫어서 오신 여러분, 이 공부하기 싫어서 왔지만 하나라도 여기서 뭘 하나 자극을 받거나 뭐 하나 얻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까지 내가 써니 김종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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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